지난해 초 관세청이 서울의 면세점 허가를 추가로 내주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롯데가 그 전에 이 보고 내용과 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안에 누군가가 롯데에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관세청 등을 상대로 갑자기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롯데가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지 두 달 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지난해 2월 18일 면세점 특허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그보다 하루 전인 17일 이미 대외비였던 관세청의 보고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선우 롯데면세점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17일 롯데면세점 모 상무에게 청와대 보고 일정을 절대 대외비로 하라며 보낸 문자를 확인한 겁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허가와 관련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 기간과 연구 내용, 진행 상황 등도 사전에 알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롯데는 지난 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두 45억 원을 기부했고 지난해 12월 결국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살펴볼 방침입니다. SBS 박상진입니다.